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몰라도 매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은 좀 따뜻했으면 해서 이렇게 그 목도리를 하나 했습니다. 요거 한개 2,000원 주고 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 뭐 제가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유인균 플러스 유원 플러스 그 유인균 12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유원 플러스라는 이제 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 유원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뭘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이제 좀 되게 많아요. 저는 뭐 그게 대해서 이제 저희들 유튜브 보면 이제 유인균 뭐 이렇게 아니면 황세란 유인균 이제 황세란 이렇게 이름을 치고 그다음에 유인균 이렇게 치면 저희들 동영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한천 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 아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죠. 지금 한 11월 중순입니다. 오늘이.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 중에서 제가 좀 되게 이제 요즘 먹고 싶은 게 이제 그 동치미, 이제 물김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게막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저 옛날에는 그런 거 주도 안 먹었거든요. 예, 식당 가서 이제 물김치 이렇게 주면 뭐 손도 안 댔습니다. 뭐 이제 아예 뭐 옆에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기만 먹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뭐60 넘고 이러니까 이제는 막 그런 게막 땡깁니다. 이제 물김치도 시원한 이제 그런 물김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김치 저도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한잔 먹고 나면 뭐 속이 그냥 시원하고 뻥 뚫리는 그런 이제 기분인데 요즘은 이제 물김치 같은 거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뻥 뚫리기는 커녕 오히려 뭔가 이렇게 뭐 쩔쩔쩔쩔 뭐 이렇게 흐르는 이제 그런 기분이에요.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옛날에도 이제 그 재료가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저는 이 미생물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밭에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뭐 땅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땅의 그 기운도 막 어마무시하게 이제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거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이제 사용하는 이제 배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금, 뭡니까? 무씨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절라 그러면 소금 같은 거를 이제 쓸때 소금도 우리나라 그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세계 4대 소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이제 소금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몫으로 좋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가 한몇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 한번 이제 저쪽에 그 서해안 그 소금 만드는 데 가보니까 바닥에 장판을 깔더라고요. 장판.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 저 햇빛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소금을 이제 채취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여름에 땡볕에 이제 장판을 하게 되면 이제 장판이 이제 옆에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찢어지면 그 옆에 이제 그저 뻘물 같은 거 있죠. 뻘꾸대기 뻘물 뭐 이런 게 이제 이제 올라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또 실제로 보니까 뻘물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도 저는 또 봤습니다.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진짜 봉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옛날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뭐든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데 그때도 뭐 이제 차에 늘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분위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험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찍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래, 왜 이렇게, 저 소금을 할까? 이러니까 이제 뭐, 그래 해야지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한뭐 50년 전 이럴 때 이제 우리 소금 가지고 이제 뭐 배추를 절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물김치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되게 좋았죠. 뭐 배추만 먹어도 이제 뭐 실제로 뭐 맛이 좋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절인 그 배추만 먹어도 맛있고 또 금방 이제 그저 김치 담고 나면 그 안에 이제 노란 거뭐 이런 알짜배기 이런 거 먹고 나면 되게 맛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맛이 안 납니다. 뭐 이게 배추 맛인지 뭐지.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김치 담을 때 이제 저희들 그 균을 넣으세요. 유인균을 넣으세요. 이제 양념에다가 이제 그 전체 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물을까 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 배추가 이제 4kg다. 그리고 양념이 1kg다. 그럼 전체 무게가 몇 kg입니까? 5kg죠. 그러면 이제 요 균을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을 이제 유인균을 넣어도 됩니다. 뭐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 균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무게가 5kg 같으면 5g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1g짜리 스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5스푼을 넣으면 이제 5g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버무려가지고 배추에다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김치를 만들면 김치가 이제 아주 맛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그 저기 유산균 김치 뭐 그런 이제 맛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게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제 옛날에 우리 땅에 파묻었던 그 김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김치처럼 아주 맛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떠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추를 잘 절여야 돼요. 배추를 이제 배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배추 사가지고 이제 숨 죽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소금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이제 발효소금 이게 앞에 안 보이네. 이제 유원 플러스 균으로 발효한 레몬 소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에 지금 잘안 보이네요.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발효소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김치 만들 때 이제 어차피 간을 해야 되면 소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요즘 막 소금값이 엄청 비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소금 중에서도 저 엄선해서 이제 좋은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저희들 이제 두 가지 제품인데 하나는 이제 멕시코 코쇼 소금 이제 그것도 세계 4대 소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코쇼. 예, 그리고 그 코쇼 소금으로 이제 발효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서해 천일염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래하는 데는 그 세라믹인가? 밑에 이제 세라믹으로 이제 이걸 그 소금을 이제 그 하는 곳입니다. 이제 되게 소금 알이 굵고 이렇게 깨끗해요. 예, 그래서 또 먹어보면 맛도 이제 일반 소금은 조금 짠맛이 나고 그 씹은 맛이 나고 그러는데 이 소금은 뭐 그런 게 없고 이제 되게 소금이 이제 우리 맛있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이제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되게 소금이 질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소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효 소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뭐 회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유원 플러스 균, 이 균을 판매하는 이제 그 회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식품 제조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뭐 많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막 키카당점해 이제 샘플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밖에 이제 만들지를 못합니다. 뭐 사람 해봤자 뭐 이렇게 뭐한 서너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명이서 뭐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또그 업무 자체가 막 계속 저희들은 이제 전화 받고 상담하고 뭐 이런 이제 업무다 보니까 뭐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저희들이 발효 소금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물김치도 담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 절일 때도 쓰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 때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또 저희들 그 이렇게 그 우리 그 대리점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요걸 이제 사용해보고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뭐 이제 요런 점이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면 이제 2차적으로 다음에 이제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이번에는 좀 해밖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올해는 말고 내년에는 이제 아예 이걸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대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뭐뭐한 100톤, 200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만들려고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뭐 이렇게
그저 회장님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균 이제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반 그 좀 뭐 이렇게 그 나약한 그런 균 가지고는 소금 발효 못하죠.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 균처럼 이제 좀 야무지고 실한 이런 이제 균들이 있어야지 소금을 발효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소금 발효하면 이제 어떻게 그 저 미생물들이 이제 살아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미경은 이제 위상차 현미경 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억수로 비싼 겁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발효 소금 아까 제가 요 보여드렸던 이 소금을 조금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얘들이 이제 살아 있고 바글바글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발효가 잘 돼 있구나. 근데 이제 이 미생물들이 전부 다 돌아가시고 뭐 그 저 이렇게 둥둥둥둥 죽어가지고 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발효가 안 된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하나 하나 이제 체크하면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소금에 이제 미생물들이 다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들이 이제 발효 과정에 떡지떡지 다 붙어가지고 다 살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배추를 절인다든지 아니면 그 저 물김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제 동치미나 뭐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동치미 맛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김치를 이제 되게 맛있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이번에 김치를 조금 담아봤거든요. 요소금으로 담아봤는데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제 김치 장사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 양념도 최고로 좋은 거 그다음에 뭐 이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도 펑펑 이제 넣고 이랬는데 아 제가 그 김치 담은 거 먹어보고 당장 김치 장사 때려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 이제 배추 양념이 뭐 다 좋았는데 배추를 그 저 이렇게 절여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도 뭐 그 저 해남 배추 이제 절인 배추 주문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배추를 이제 절여줍니다. 근데 그 이제 저희 그 거래하는 이제 고기는 보면 뭐 배추를 이제 소금을 조금 싼 걸 쓰는가 봐요. 저희들 같은 게 이 소금 자체도 또 비쌉니다. 발효를 하고 만드는데 두 달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싼 소금을 쓰게 되면 배추 자체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엉망인 배추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양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도 당연히 그 김치 맛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도 한번 장사해 볼까 하다가 당장 때려치라고 이거 했다. 우리 얼굴에 완전히 똥칠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배추도 저희들이 이제 처리봤거든요. 직접 이제 처리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도 만들어 보고 이제 물김치는 이제 지금 해놨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발효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소금만 넣는 것보다 이제 이 발효 소금 가지고 이제 간하고 요걸 좀 더 넣으면 더 좋죠. 요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요것만 넣어도 된다 그러는데 이제 처음 재료부터 아니면 그 간하는 것부터 좋은 이제 소금 발효 좋은 발효 소금을 쓰고 그리고 또 저희들 균도 넣고 뭐 이러면 이제 그 뭐 동치미니 물김치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맛이 완전히 이제 뭐 그냥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자꾸 먹고 싶어요. 그런 게 막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군무침이 돕니다. 뭐 이렇게 먹으면 막 속이 막 시원하고 또 이런 건 이제 발효 소금 가지고 또 이제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잘 발효한 이제 그런 음식들은 이제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하죠. 그리고 똥도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속 편하고 똥 잘 나오면 잠이 어떻게 됩니까? 잠 잘 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60 넘고라니까 저는 뭐 속 편하고 똥 잘 나오고 잠 잘 오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조금 막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꾸 뭐 병 뭐 약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거는 이제 100% 식품입니다.
100% 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 뭐 금방 낫고 하는 그건 약이고 우리는 이제 뭐 낫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제 먹으면 이제 속 편하고 똥 잘 나오고 잠 잘 오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맛 좋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요걸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소금도 이제 물론 막 전부 최상품을 쓰다 보니까 뭐 소금값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두 달 뭐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이랬는데 뭐 이제 한번 나 한번 써볼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주문하면 됩니다. 어디에 그럼 주문하는데 여기 요 유원 플러스 견 문의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이제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고 저 올해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는 이제 아예 이제 대규모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건 이제 라오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국내는 이제 뭐 인건비 또 너무 비싸고 손값도 너무 비싸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 균을 저희들이 라오스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쭉 그렇게 하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발효 소금을 이제 물론 라오스에서도 이제 소금도 품질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그걸 어떤 회장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회장님이 이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거 기술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균도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예, 유인균 이걸 이제 판매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스에서 만들면 아무래도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국내보다는 훨씬 더 싸게 치죠. 네, 그래서 그래 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그런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이제 아마 빠르면 내년 한 초 한 4월 달 뭐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이제 그게 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